안 뻑기븐 갑자기 들려달래. 누가 들려달래? 없었는데. 아니 있어. 없었어. 있다니까. 없었어. 있어. 있어서. 어디다 지금? 아니 봐봐 있잖아. 안뻑기븐 불러주세요, 여러분. 막 찍어도 인생 사진 나오는 윤태진 씨인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진이 있다? 소사이어티 게임 광탈하고 우는 모습? 아니면 농구장 캡처 사진? 아, 만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된다면 네. 농구장 캡처 사진 좀 지워주세요. 농구장 캡처 사진은 왜 이렇게 싫어요? 농구 팬? 아니 너무 그 이제 피로감에 쩌든 그런 모습이어가지고.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눈도 개슴칠해요, 그죠? 네, 너무 초췌한 그러니까 그 얼굴은 민낯보다 더 못한 얼굴인 거죠. 입술이 제 기억에 되게 그 두툼하게 나왔는데 까르보나라색. 근데 그 지금도 피부가 되게 밝은 색인데. 네. 그때는 왜 근데 이렇게 얼굴을 일부러 약간 갈색으로 칠하고 하셨나요? 황토색. 위장 크림 칠하고 하셨어요? 저 때 시작됐죠? 아니, 별명이 갈색 폭격기. 아니 저 사진은 왜 근데 저 캡처본이 이상한 거지 저 때 다른 사진은 또 좀 괜찮습니다. 네, 저 모습이 좀 약간 저 가추한 저 모습이 살짝 이상하지 않았나. 네, 그래요? 이렇게 한 간이 안 좋았나요 저 때? 사진 띄워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. 아니요. 피디님. 땡튜브 올라갈 땐 올라갈 거예요. 마우스에서 알아서. 손 떼십시오. 알아서 올라갈 거고요. 자, 최혜진님. 뒷북이긴 한데요. 가족이 바퀴벌레가 된다면? 이라는 질문을 하던데요. 두 분은 후 남편, 후 아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쩌실 거예요? 키우실 건가요? 잡을 건가요? 키운다 대 죽인다죠? 그죠? 잡는 다면. 키운다 대 죽인다. 하나, 둘, 셋! 키운다! 죽인다! 남편을 죽여? 바퀴벌레 싫어요. 와, 인성 진짜... 이미 바퀴벌레인데? 걔를 이 개미 그 상자처럼 가둬놓을 거다? 좋은 환경을 해가지고 큰 어떤 그 환경 조성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죠. 관짝 말고. 관짝 아니고. 눈 완전 티네. 완전 좀, 티네. 저 좀 티예요. 야, 바퀴 집사가 돼서 그 바퀴가 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지. 어떻게... 그럼 그 바퀴벌레는... 그럼 좀 전까지 남편이었던 바퀴를 터뜨려 죽여요? 완전 사패춘이네. 아니, 한 번에 죽이지는 않겠지만... 그러면 다리를 하나씩 떼요? 한 번에 안 죽이고? 아니, 못 키울 것 같아요, 저는.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죽일 때 어떻게 죽일 거예요? 에프킬라로? 뿌려서? 아니요, 뭐... 그럼 아사시켜요? 덮어놨잖아요. 아, 덮어놨... 그대로 두는 거죠, 그냥. 굶어 죽여요? 와, 진짜 사패다. 한 번에 죽이는 게 낫지. 나는 그냥 덮어놓을 거예요. 남편이 근데, 굶어 죽을 때까지 덮어놓는다? 근데 그거 아세요? 그렇게 덮어놔도 이렇게 되면 없다? 벌레, 바퀴벌레 없어져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그건 딴 얘기고. 그러게 약간 자유방임을 한 느낌이 아닐까. 아, 예. 자유를 찾았어. 와, 진짜 무섭다. 고통의 극대화. 오빠 바퀴벌레를 혼자 놔두는 것도 그래, 좀. 좋은 환경, 먹이를 제공해주고. 바퀴벌레 뭐 먹고 살아? 뭐든지 먹겠지. 이게 S랑 N 차이래요. 아 그래. S가 죽이고 N이. 나 N인데. 키운데요. 그래 나 인프제라니까. 네, 혜정 언니 S인데 혜정 언니 죽인다고. 역시. 역시 우린 친구야. 바로 죽여. 어차피 바퀴벌레 보내는. 그러니까. 그가 뭐. 사람인 지는 그대로인 바퀴벌레라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이미 그냥 바퀴벌레가 되었다면 보내드리지 안토니 어떻게 남편을 죽이냐 어떻게 죽이냐 근데 너 어떻게 죽일 거야 때려서 터뜨릴 거야? 네. 남편을 못해 남편을 뻥 터뜨릴 거야? 남편? 야, 너 남편이 어떻게 얻은 남편인데 그걸 터트려 죽일 거야? 어떻게 얻은 남편인데 언니 방금 너무 잠깐 상상했잖아 생그러운 미소로 남편?
진짜 웃기네. 엄마나? 한다! 야! 이어폰 대 워치. 매치 포인트. 하나, 둘, 셋. 이어폰! 아! 오랜만에 한다. 아 웃겨. 어 맞아 이거야 이거. 원 준비 하나 둘. 아 잘 추네. 보면. 이거 봐. 진짜 있어, 이 할아버지. 봐. 쓸데없이 잘 쳐. 진짜 똑같았다. 웃기지? 아. 저기 또 보여주세요, 언니. 어, 여러분. 어? 안, 뭐야? 딜레이 때문에 그럴까? 진짜 똑같아. 똑같죠? 아, 춥고 왔어. 절도 있어. 어쨌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. 결국은 6-5로 윤태진 씨가 막판 딱 한 골 차로 승리했습니다. 아, 그래서 다음 주는 춘코너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아, 여러분은 준비를 잘 하시고 귀 막고 듣는 방송.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. 다음 주엔 데뷔를 하고 오시고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리고 랜덤 선물은 선곡표에서 당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끝 인사해주세요. 네, 저는 다음 주에 춘콘으로 돌아오도록 가래꼈어요. 춘콘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소등합니다. 야한 꿈꾸세요. 사랑 따위 관심도 없던 거야. 가만 난 네 뜻대로 모든 맞춰주는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필요했을 뿐. 왜 다 나가? 모른 척해 줘. 남겨진 미련도 없지만 모두 네가 가져버려. 안 뻑기분. 갑자기 들려달래. 누가 들려달래? 아니 있어. 없어. 있다니까. 없었어. 있어. 있어. 어디다 지금? 아니 봐봐 있잖아. 엄부 기분 불러주세요, 여러분.